너를 그리워한 소중한 시간들이 떠오를 때 나는 잠시 이곳을 떠나려 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어 아일랜드입니다. 저희가 모두 제주도에서 태어나고요. 제주도에서 음악을 하는데 저희가 만드는 음악 역시 좀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 분위기를 닮은 것 같아서 이제 디어 아일랜드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다 클래식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클래식이 묻어나지만 또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휴식 같은 음악을 그 자유롭게 휴일에 차를 타고 달리는 제주의 자연이 펼쳐져 있고 세베로름도 보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연주하는 그 느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미로운 선율을 따라 펼쳐지는 빛나는 섬의 풍경. 음악은 마법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제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크로스오버 스트링 밴드 디어 아일랜드의 특별한 여정을 만나봅니다. 겨울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딱딱이다, 여기 이 라인. 진짜 예쁘다. 비양도가 바라다 보이는 빛깔 고운 해변. 아름다운 풍경은 숨죽이고 있던 예술가의 감각을 깨워냅니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갔나 봐. 갑자기 눈이 떠져. 달달하니까. 바다 보면서 달달한 것까지 하면은 기분 최고지. 너무 신나서 너무 막 신나는 거 생각나. 심지어 되게 조용하고 진짜 평화롭다. 따라라라. 나 뭐 생각난 거 있는데 봐봐. 괜찮은지 봐봐. 그리고 또 반복. 그치 그치. 춤도 있었다. 이렇게 딴따라라라. 그래서 추는 건 아닌데 내가 생각난 거는 약간 쉐킷.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막 치니까 고요하지 않고 뭔가 계속 쪼개지는 느낌. 그래서 리듬을 계속 쪼개나 봐. 파도의 리듬이 음계로 되살아납니다. 자연을 담으려고 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나다 보니까 좀 그 모티브가 되는 게 자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냥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또 쉴 때는 자연을 찾아오기 때문에 맞아. 그럴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휴대전화가 임시 악기가 돼주는데요. 바이올린 선율이 더해지니 한층 풍성해진 멜로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두 단 체크해놓고 괜찮은 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각자 자기가 생각난 거를 쫙 정리해서 각자 갖고 와서 같이 작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합주하다가 갑자기 쉴 때 막 이것저것 끄적여요. 막 내가 시작하면 드럼 오고 바이올린 막 하고 갑자기 아무거나 막 하다가 어 이거 괜찮다 하면 바로 녹음. 네, 바로 그다음에. 녹음해서 거기서 이제 곡을 완성하기도 해요. 며칠 뒤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거는 되게 가볍고 더 통통 튀는 느낌으로 바닷가에서 약간 막 우리 그때 막 바다에 바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에 너무 가고 싶은 곳에 딱 가면 진짜 기분 좋잖아. 막 그 강아지가 이렇게 줄 풀려서 이제 막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신났지 우리 그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좀 언니가 리듬에 대해서 많이 쪼갰어. 이제 약간 끊어야 되겠다. 가장 신났을 때가 언제예요? 네. 술 약속 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요. 거짓말한다. 디아 합준 날. 디아 합준 날. 디아 합준 날. 유나 씨가 만든 기본 멜로디에 악기마다의 선율을 겹겹이 입혀 나가는데요. 디어 아일랜드는 전 멤버가 작곡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연주자들의 개성과 장점을 살리면서도 조합의 밀도를 높이고 싶은 의지에서입니다. 하면 느낌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어요. 원하는 대로 딱 요구하면 오빠가 막 만들어주고 그치, 그치. 보람이도 막 만들어줘서 이렇게 한 사람씩 계속 연주도 하고 막 아이디어 떠오른 것도 전부 다 하나씩 다 시도해보기도 하면서 하니까 좀 느린 감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재밌기도 하고요. 신나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운 게 또 어떻게 다른 것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재밌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물론 다 장점들이 많지만 다른 장점들과 합쳐져서 더 좋은 장점이 되는 그런 느낌. 네. 볼륨이 더해진 멜로디는 디어 아일랜드의 감성을 담은 합주곡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디어 아일랜드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5년차 밴드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건반, 드럼 4명의 클래식 전공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악기가 메인인 스트링 밴드로 지난 2017년에 EP 앨범 그리다를 발표했습니다. 제주에선 크로스오버 밴드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죠. 클래식은 언제나 이렇게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무대가 이렇게 있고 관객석이 이렇게 있고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 앞에서도 연주하거든요. 정말 옆자리에서 요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 꺼내면 그것도 들리고 띠링 소리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가까이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계속 가까운 곳에 있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고 그렇게 가까운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자켓 촬영에 나섰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형편이 여의치 않은 탓에 소품 준비며 왼쪽. 현장 세팅도 모두 멤버들의 몫입니다. 한번 해봤자고 우리끼리 세팅해. 이게 어두운 데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묻었는지도 몰랐네. 지대 좀 높은 데 있어요 혹시? 거기다 지대가 좀. 대희야 이 정도? 예. 일단 내려. 예. 아 무거워. 집에서 빠질 때요. 네? 집에서 나올 때. 입구가 작아서 네. 얘를 세워야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용하는 책상이랑 빈티지 오디오, 제가 사용하는 오디오를 네. 지난 앨범 작업할 때 들고 나와서 찍었는데 괜찮아서 이 컨셉으로 저희 속지 내지는 혹시 잘 나오면 앨범 아트 예, 표지로 사용하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디어 아일랜드엔 연주자 외에 멤버 예?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아트 디렉터 데이시입니다. 컨셉 구상부터 촬영에 이르기까지 앨범 디자인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 다시 포즈. 예. 고개 살짝 이쪽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 모델님. 디렉팅에 공을 들이는 건 클래식 음악의 거리감을 느끼는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뭐죠? 한라산도 잘 보이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산이 안 보여서 어떨까 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힘들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저희 음악을 들으면 제주가 그려지면 좋겠다는 약간 일상의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개인 악기만 여기 악기들 세팅만 빼면 나머지는 할 거 없어. 오빠 글로켓만 갖다 놓고 나 내 것만 빼고 하면 충분하니까. 악기들만 잘 배치해가지고. 디어 아일랜드는 1년에 한 번 귀국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율기부제 형식으로 공연을 보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기부하신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초록우산? 이거 말해도 되나요?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회째에 맞는 공연이에요. 리허설 무대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제주 로컬 밴드의 대표 주자인 사우스 카니발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두 밴드는 서로 돕고 응원하는 동료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연습실에도 몇 번 신세진 적도 있고. 네.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 크로스오버 뮤지션이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70만 명이 살고 있는 제주에 크로스오버 밴드가 있다라는 어떤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드디어 공연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세 객석이 가득 찼는데요. 제보해 주시면 이어서 저희 곡 온도 하실 분
어, 유나 씨 어머니도 오셨네요. 드라마 소경복호 녹두전이라고 아세요? 네. 지금은 방영이 끝났는데 네, 그 드라마 OST에서 그 공모전을 냈어요. 드라마 녹두전 OST 앨범에 실렸습니다. 꽃길은 드라마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보컬 없는 연주곡이 드라마 OST로 선정되는 건 이례적이라는데요. 현악의 애절한 음색에 담긴 디어 아일랜드의 감성이 호평을 이끈 포인트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시간, 아름다운 선율은 관객들의 마음을 온기로 채워줍니다. 디어 아일랜드만의 그 희망찬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음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그 섬 정체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세련된 자기들만의 색깔을 잘 녹여낸 그런 음악들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도 그렇게 음악을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지원해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음악 안 하고 제가 공부를 좀 곧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공부해서 뭐 선생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없는 가정에서 피아노 가르치려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고 자랑스럽죠. 특별 게스트 사우스 카니발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공연을 마친 디어 아일랜드도 관객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데요. 기부 콘서트답게 음악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의미 있는 동참으로 이어집니다. 디어 아일랜드를 향한 팬들의 열렬한 지지이기도 하겠죠. 음악이 전하는 온기는 다시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그전에는 자주 뵈니까 이게 한 번씩 보는 사이에 그리고 네. 정이 들어가지고 네. 기다리십니다. 내년에 꼭 내년에 꼭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기다려지고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하여튼 만나면 1년 한 번씩 보지만 반갑게 그렇게 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감사해요. 저희도 하면서 되게 뿌듯하고요. 또 사회째라고 이제 오는데 되게 익숙해요. 이제는 예, 이제 대표님 뵙는 것도 조금 익숙하고 농담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예, 마음이 참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새로운 연습실이 생겼습니다. 함께 곡을 쓰고 함께 무대에 오르듯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도 함께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새 앨범과 함께 봄을 맞게 됐습니다. 여기죠. 최 물주 공로자 네. 이제 그다음 최고 공로자
노동공노자. 방음이 너무 잘 돼서 다행이에요. 다 그렇게 나오겠다. 드럼 쳐도 크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 넓고 쾌적하고 너무 해도 드는 연습실이라 너무 설렙니다.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는 지하라 진짜 너무 좋아요. 이제 연습실에서 합주 열심히 많이 할게요. 좋은 곡도 많이 쓰고. 네. 한학기로만 하는 지금 이렇게 인식된 어떤 그런 정형화된 스트링 밴드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무대에도 서보고 싶고 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만 연주하는데 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또 밴드도 되고 싶어요. 그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저희는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오래 해야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아예 없어지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함께 오래가는 네,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수만이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는 음원도 정말 많은 음원 부자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기억이 약간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저희 밴드는 오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오래가고 있는 밴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음악엔 제주의 푸른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와 들녘, 오름은 서정적인 선율 안에서 숨쉬고 춤을 춥니다. 섬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밴드 디어 아일랜드.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몹시도 기다려집니다.